무서운 이야기. 경찰학교 괴담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경찰학교에서도 밤에 불침번을 삽니다. 그날 밤은 A와 B가 불침번을 사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물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물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누군가가 화장실에 갔다가 물을 틀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A가 물을 잠그러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상하게 생각한 B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한 B가 본 것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였습니다. 그리고 B가 불을 켠그 순간 쓰러진 A의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하반신이 없었고 상반신만 남은 채 B를 쳐다보다가 그렇게 B는 기절을 하고 말았죠. 하반신이 없는 여자 귀신. 이것이 인터넷에 떠도는 유명한 경찰학교 괴담이죠.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의경으로 지원 입대한 저는 경찰학교에서 상관의 스피치를 듣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니 동료 C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혔는지 피가 흥건히 흐르게 되었죠. B는 바로 실려갔고 며칠 후 저는 다른 동기 D에게 쓰러진 C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학교에 들어온 지 몇 주쯤 지난 어느 날 C는 밥을 먹고 나서 내무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몇백 명이나 되는 동기 중 자신이 가장 먼저 밥을 먹었고 가장 먼저 1등으로 내무실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C는 괜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C가 창문으로 내무실 안을 보았더니 그곳에는 이미 다른 동기 두 명이 각을 잡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내가 1등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C는 실망한 표정으로 내무반 문을 열었습니다. 야, 니네 언제 왔냐?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C가 봤던 두 명의 동기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C는 불침번을 서면서도 무언가에 홀린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두 명이 각을 잡고 있었고 전기도 켜져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불은 꺼져 있었고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귀신이라도 본 건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다 고개를 들었을 때 C의 눈앞에는 큰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건 각을 잡고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C가 쓰러졌던 당일날 C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귀신을 보았고 자신에게 완전히 따라 붙었다는 걸 확신했죠. 정신교육 훈련 중에도 상관이 하는 말들은 C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두 명이 어디선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 칼날 같은 시선이 계속해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C는 보고 말았습니다. 스피치 중인 상관의 뒤쪽 건물벽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피투성이의 두 남자를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C는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C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된 과정이었죠. 그로부터 얼마 후 당연히 경찰학교 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모든 동기들은 모였다 하면 귀신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상관은 C가 원래 입대 전부터 간질과 발작 증세를 동반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고 귀신은 없다고 다들 정신 해이해지지 말라며 저희들을 타일렀죠. 귀신을 믿고 또 직접 귀신을 본 경험을 해본 저로서는 상관의 말보다 귀신 이야기를 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서운 것은 C가 정말로 귀신이 아니라 간질 발작 증세를 동반한 정신병을 앓고 있던 환자였다면 도대체 어떻게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또 다른 의미로 무서웠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윌라 오디오북에서 괴담 수집가라는 책을 듣고 있던 중 화약고 근무라는 군대 귀신에 관한 에피소드를 듣고 예전 기억이 떠올라서 만들어 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을 하거나 영상 일러스트 작업을 할 때 또는 무서운 이야기 소재를 찾을 때 윌라 오디오북을 자주 듣는데요. 전문 성우분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서 그런지 정말 집중도도 높아지고 힐링되더라고요. 특히 기담 기묘하고 이상한 이야기 같은 책은 일러스트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전편 정주행했답니다. 무서운 이야기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오디오북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가입 시 쿠폰을 등록하시면 1개월 무료에 더해서 3개월 동안 50%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쿠폰 등록 방법은 윌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쿠폰란에 피셔 영상툰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댓글란에도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무료 이용해 보시고 계속해서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요. 아, 미성년자분들은 결제 시 꼭 부모님의 허락을 맡으셔야 합니다. 그럼 윌라 오디오북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피셔 영상툰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